주 의원님, 2심과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사건이 심플할수록 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수록 이 판결문이 상식에 기초하다 보니까요. 뭔가 결과가 들쭉날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주관적 인식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게 좀 많이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좀 오히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백현동은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전부 다 부른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재판을 오래 끌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부 다 부른 것인데 이렇게 되면 유죄가 났을 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반대로 뒤집기 어려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했던 증인들을 똑같이 부르기가 어렵고 그럼 1심에서 나왔던 증인을 부른다 한들 2심에서 증언이 달라진다면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어떻게 보면 스크럼이 짜져가지고 백현동 부분은 저는 유죄를 확신했습니다만 2심에서도 바뀔 가능성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은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백현동은 계속 유죄가 확정되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대장동 빌도 관련된 김문기 씨 몰랐다 하는 부분은 오히려 또 유죄로 바뀌면서 형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로서 근데 저도 변호사고 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변호사로서 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또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번 예측하는 질문을 받아서 저는 둘 다 유죄 나오고 징역 1년에 실형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구속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거론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은 징역 1년이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징역 1년 실형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잘 없습니다.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냐.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또 체포동의를 받아야 돼요. 회기 중에는. 그래서 국회로 체포동의가 오면 지금 현재 민주당 1극 체제 하에서는 체포동의를 안 해줄 것이다. 예. 하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위증교사나 사법방해 관련된 지금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라도 법정 구속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이게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도 같은 쟁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아마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한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이재명 1극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가 미확정의 상태가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사전에 배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1심 판결 나오면 그때 다른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운명 공동체고 우린 끝까지 갈 때까지 못 먹어도 고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믿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갖다 우린 3심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확연한 막 확고한 의지의 표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